네, 오늘은 싱어게인 30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승윤 군의 팬들 많이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들어오셨죠? 네, 한류 유튜버 MC설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싱어게인의 30호 가수 이승윤이라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왜 이렇게 벌써 많은 팬덤이 생기고 그리고 이승윤 가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승윤 가수의 매력. 예. 저는 이 무대 장악력, 그리고 관객들을 집중시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많은 영상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다 본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어떤 인내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도, 저희 가족들도 아마 끝까지 못 보는 것 같은데. 아,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은. 자, 이 이승윤 가수는요, 그 무대에 섰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제가 한 3분, 4분가량의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거의 숨도 안 쉬고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무대에서 관객을 집중시키는 어떤 힘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타고난 어떤 재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노래에 한 소절 한 소절에, 어떤 감정을 실어서 부르고, 굉장히 또 노래를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요, 그 감정선이 계속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 자체가 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소절을 들으면 나중 소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되는데, 정말 전혀 예상을 못한 그런 쪽으로 노래가 흘러가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뻔하지 않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유희열 씨도 그 심사평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가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태지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충격, 예, 뭐 그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뻔하지 않은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 무대에서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승윤 군의 매력 포인트, 그리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승윤 군의 솔직하고 가식 없는 어떤 인간적 매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수를 좋아하는데 노래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 매력에 푹 빠진다면은 진짜 찐팬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승윤 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정확한 그 마음을 다알 수는 없겠지만,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솔직하고 가식이 없구나.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자신은 여기 있는 모든 참가자들을 너무너무 질투한다. 그 질투가 자신의 어떤 노력의 힘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 없을 때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김이나 작사가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질 텐데, 그런 어떤 성공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 굉장히 재능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짠했는데, 어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승윤 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요, 인터뷰 영상 두 가지 제가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나왔습니다라는 제목,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야망은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는데요. 네, 이승윤 군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솔직하고, 예, 그리고 자존감 높은지 알수 있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승윤 군을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승윤 군의 작사, 작곡 실력이고, 그리고 그 가사에 대한 어떤 매력, 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이 많은 이승윤 군의, 우리가 참 팬인데 너무나 이게 좋은 게요, 덕질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 이승윤 군이 알라리 깡총이라는 이 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데, 알라리 깡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는 구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구독해 주시고요. 네, 가서 보시면은 이승윤 군이 이렇게 작사, 작곡한, 직접 작사하고 직접 작곡한 그런 노래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와, 진짜, 노래가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 노래가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숨겨둔 노래인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 달이 참 예쁘다고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예술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 정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한 1분 정도 되니까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르게 되는, 뭔가
그 더러운 마음이 씻겨나가는 것 같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예, 음악입니다. 달이 참 예쁘다고라는 곡도 꼭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승윤 가수를 응원하는 이유, 사실 이 이유가 저는 가장 제가 이 이승윤 가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경쟁적이고 삭막한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또 긍정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어떤 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승윤 씨가 어떤 노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치료해주고 치료? 예, 치유해주고 예, 그리고 힐링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수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승윤 군,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우리 이승윤 군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